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양진호 회장과 어떻다. 지금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진짜 1인 1 모바일 그렇죠. 시대로 왔잖아요. 그렇지만 가상세상에 대한 법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거의 구축 안 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사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느끼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처벌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더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Law enforcement is really way behind. The New York Times had a really interesting article. Japan's Minister of Cybersecurity saying he never used a computer. And then two days later, he said he did use a computer just at work, but not at home. The people that make laws around the world generally are over 50, often over 60. This Minister of Cybersecurity in Japan was 68 years old. That person isn't going to be cyber savvy. They're not going to know the internet the way that you need to know the internet in order to pass effective laws. 그리고 우리 보면 약간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들이잖아요. 네. 근데 사이버에서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경찰이 활동하는 경찰은 없죠. 그러니까 사이버 수사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명확하게 알고 있진 않아요. 길거리에도 경찰차가 지나다니는데 온라인상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그것 바로 때문에 되게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경찰 저희 집에 오려고 하면 먼저는 어느 정도 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이버 경찰이 있으면 절 모르게 저희 집에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저희 노트북 뭐 다 카메라 들어가고 있고 다 인터넷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 컨트롤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타이틀 그 판사 배심원하고 집행인 다 똑같은 사람이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냥 모든 민주주의는 그 상권 분리되는 게 네. 어느 정도 민주주의의 기본인데요. 그래서 이런 세련 세상에서도 그 상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판사하고 뭐 진행자하고 배심원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는 바로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